육탄전 있었죠. 유신보 위법 압수수색 얘기 나왔죠. KBS 유출 오보 논란이 있었죠. 과정도 깔끔하지 않고 결과도 안 좋았는데 그 사람들을 승진을 시킨다? 승진시켜서 핵심 요직에 배치한다? 이건 저는 진짜 코드 만 인사다. 가투리. 예, 할 말을 하는 방송 이철의 정치쇼에서 가장 할 말을 많이 하는 코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초동 까투리 김태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네, 이한석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좋았습니다. 지난주 좋았습니까? 아, 예. 예. 끝이에요? 어제 그 중앙지검 임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지검 누구? 1차장 3차장이 아,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승진했더만요. 예, 대검으로도 영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1차장 네. 이정현 차장, 3차장 네. 신성식 차장. 그래서 임식 자리에 어제 또 화제가 됐던 게 네. 임식하면 이제 뭐 이성윤 지검장부터 이제 중앙 부장들도 쫙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논란의 또 최고의 화제 인물이 또 정진웅 형사 1부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장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 몸이 아픈 정진웅 부장이 아픈 몸을 이끌고 두 발로 임장에 뛰어왔다 뭐 이런 생각이. 정준웅 검사는 예. 누구예요? 아, 정준웅 부장 검사. 그러니까 누구냐고 혹시 이제 들으신 분들이 아, 생소할 수 있으니까. 아, 채널 A 사건 주인 검사죠. 예. 그 그래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제 압수수색 갔을 때 육탄전 벌였다가 본인이 이제 맞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과연 누가 폭행을 했느냐, 폭행의 당사자가 누구냐, 누가 가해자냐라는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핵심 인물. 근데 몸이 불편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이제 부장들이 이제 전원으로는 기자들에게 이제 전원으로는 이거 검언 유착인가? 전원으로는 정 부장이 아픈 몸을 이끌고 두 발로 뛰어왔다. 그분이 그럼 몇 차장 밑에 있었던 거예요? 1차장 밑에 있었죠. 그리고 자기 상관이 승진했으니까 예, 예, 예. 좋긴 하겠네. 아니 왜냐면 본인도 이제 인사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1차장, 3차장. 다 검사장 승진해서 대검 부장으로 갔으니 그렇죠. 나도 이제 승진해. 왜냐하면 곧 부장 인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승진 대상이 되지 않을까? 내가 육탄전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리고 근데 나 하나 팩트체크 합시다. 폭행을 누가 했냐는 게가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은 내가 맞았다. 정진웅 부장은 내가 때린 게 아니라 휴대폰 전화 뺏으려고 가다가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지 네가 때려 내가 때려는 아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시에 뭐 혈압이 상승해서 뭐 강남 성모병원에 갔는데 열이 37.5도니까 코로나 검사를 했다. 이게 팩트죠. 그런 거니까 코로나에서 음성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아, 음성 나왔을 거 왔겠지. 양성이면 격리게. 예. 음성 나왔을 거 갔겠죠. 근데 어쨌든 인사 대상이다. 그래서 저도 정준웅 부장이 과연 승진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두 눈 뜨고 제가 지켜보고 있다. 근데 이번에 분위기는 보면 굉장히 호남 출신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1차장, 3차장이 다 이제 호남 출신들이신데 이번에 다 검사장 승진을 하셨고. 빅포가 다 호남이라며요. 그렇죠. 빅포가 뭐예요? 원래는 이제 대검 차장, 검찰국장, 네. 또 서울중앙지검장, 네. 또 이렇게 빅3 정도 대검 공안부장, 공안부장까지 해서 빅4로 보는데.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네. 그다음에 검찰국장, 네. 그다음에 공안부장, 감포회부장 네. 이게 네 빅포로 보는데 과거에 대검에서의 이제 중수부장이나 공안부장이 이제 과거의 위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 빅투르 정도로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빅투. 추세를 보면 근데 이제 검찰국장이 또 심재철 반부패부장 또 전북 완주죠. 서울 중앙지검장 이성윤 선생 또 전주고 호남 전북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성식 1차장 순천고 반부패부장 또 호남이지요. 여기에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과거 공안부장 호남입니다. 그래서 빅4가 다 호남이 차지했다. 그래서 호남 전성시대를 누가 열었다? 추미애 장관이 열었다. 그래서 지금 호남 전성시대가 검찰 내부에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역 출신 가지고 인사를 평가해요?
그 내부에서는 근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인사를 할 때 그 지역적 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네. 그 검찰에서도 그 법무부에서도 인사를 얘기를 할 때 지역적 균형 안배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뭐 이건 사실 뭐 기사로 쓰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검사장 6명 승진안도 올라갔다가 일부 좀 변경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역 안배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신중하고 좀 예민하게 좀 바라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네. 네. 말씀하세요. 지역 안배라는 게 지역 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후진적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정치 지형이 어찌 됐건 간에 민주당 호남 베이스, 미래통합당 영남 베이스 맞잖아요. 이게 좋으나 싫으나 옳거나 그런 게 현실이니까. 그것도 호남 분들이 다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영남 분들이 다 보수적인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거대 양당 두 당이 그렇게 지역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인사를 할 때 지역 안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말이 나오니까. 더군다나 그러면은 뭐 야 장차관도 아니고 뭐 무슨 뭐 4대 기관장 총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국정원장한테 공안기관장 인사도 아니고 그래봐야 검사장 인사에서 뭐 지역을 하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으나 검찰도 워낙 칼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역대 정권들 보면 다 검사장 인사에서 지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 나오는 게 싫으니까. 뭐 노무현 정부 말기하고 김영성 정부 말기에는 특정 지역으로 한번 쭉 간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정권 말기고 정권 바뀌면 또 어차피 또 바뀔 거니까 일시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 중반기고 한참 꽤 일하고 힘이 있을 때 한 지역 출신으로 샥 도배를 한 얘가 사대가 별로 알겠습니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없다라는 제가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우리 김태현 변호사의 팩트에 네. 팩트 체크를 제가 해드리면 틀리겠어요? 아니 뭐 틀렸다기보다 네. 어떻게 보느냐에 네. 따른 건데 네. 민주당과 통합당의 네. 핵심 기반을 네. 놓고 보면 네. 하나는 영남 하나는 호남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통합당은 전체 의원 중에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네. 영남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역구? 민주당은 네. 국회의원 숫자로 보면 수도권이 네. 제일 많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그건 수도권 기반이지. 아, 물론 그렇게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 호남인 지역 그 의원 숫자가 영남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네.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 인사 이제 부장급 인사가 예정돼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이게 무슨 급 인사라 그래야 돼요? 이제 검사장 인사죠. 검사장. 그러니까 대검 검사. 그러니까 네.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라고 하고. 고위 간부 인사에 네. 대한 평가는 어때요? 언론에서 평가는 뭐 썩 좋아 보이진 않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 장관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형사 공판주의. 이정부 들어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형사부 공판부를 이제 열심히 했던 검사들 중심으로 가고 이제 여성 인력 우대하고. 뭐 출신 지역 안배하고 검찰 개혁 의지가 있는 검사들을 중용했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내세웠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검사들의 역량과 능력 이거는 내부에서 같이 일했던 검사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의 평가들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 분위기는 내부 분위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안 좋아요. 예. 뭐 솔직히 말하면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은데 어쨌든 뭐 추 장관이 당신께서 뭐 의지를 갖고 하신 거니까 뭐 결국 뭐 책임도 이제 오롯이 본인이 지셔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다들 이제 의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추 장관이 어제도 그 인권 검찰 그렇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 검찰을 강조했는데 왜 대검의 인권 부장 자리는 자꾸 공석으로 놔두느냐. 이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 검사장 승진한 대검 공판 송무부장 고경순 검사장이 인권부장을 겸직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아, 겸직을 해요? 겸직하는 걸로. 인사를 할 때 항상 어떤 집권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야당에서는 모든 인사를 코드 인사를 비판을 해요. 그렇죠.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도 코드 인사 비판 받았고 노무현 정부 현 문재인 정부도 또 야당 그렇게 합니다.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 항상 있는 내로남불이에요. 그게 여든 야든 보수든지 뭐. 근데 저는 어떤 정부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코드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국장 차는 게 맞아야 되니까. 대통령은 산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참모가 전 받았는데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인사가 어느 정도는 전 필요한데 문제는 그 코드가 좋은 코드를 가려서 잘 꼽느냐 아무거나 막 꼽느냐라거든요. 코드만 보는 인사냐 아니냐인데 저는 이번 검찰 인사는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랑 코드랑 맞는 사람들을 검사장 승진시켜서 대검 참모 보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신상필벌이 명백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중앙지검의 가장 큰 이슈인 저 강요미수 사건. 그 사건 수사가 완벽하게 성공한 수사다. 그러면
당신 1차 3차 잘했어. 검사장 올려줄게. 반부패 공안부장 가. 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사가 성공한 건가요? 뭐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죠. 왜? 검찰은 어찌됐든 간에 공소장으로 말하는 건데 이동재 기자의 공소장 보면 한동훈 검사도 공무관계에 빠졌습니다. 입증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결과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결과만 안 좋았느냐. 그 과정에서 뭐 육탄전 있었죠. 유신 뭐 위법 압수수색 얘기 나왔죠. KBS 유출 오보 논란이 있었죠. 과정도 깔끔하지 않고 결과도 안 좋았는데 그 사람들을 승진을 시킨다? 승진시켜서 핵심 요직에 배치한다? 이건 저는 진짜 코드만 인사다. 그러면 곧 인사할 때 그 당시 맡고 있는 사건만 보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게 워낙 핫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자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장관이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말두고 시끄럽게 하느냐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채널이 뭐 이동지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 이 문제 없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인사 탁 냈으면 크게 비판 못합니다. 어차피 1차장 3차장 검사장 가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추미애 장관 생각도 조용히 윤석열 총장과 고립시키고 한동훈 검사장도 고립시키고 나름의 원하는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입법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워낙 2월달부터 시끄럽게 그냥 일을 쿵짝쿵짝 하다 보니 반발만 더 커지고 인사에 있어서도 비판을 받는 형국이 됐다. 알겠습니다.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검사도 아니다 이렇게 네. 예. 말은 온건한데 내용은 그 핵폭탄급 발언을 한 거고요. 임원정 검사는 이 문찬석 전 지검장에 대해서 간교한 검사다. 표현이 좀 세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서로 검사들끼리? 저는 그 점점 여기도 거의 막장인데 이 검찰 내에서 타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다들 인사 난 이후에 좀 발언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나갈 거라고 작정하고. 예. 그러니까 문찬석 검사장도 이제 인사 전에 인사 이후에 사직하고 나서 이제 좀 강한 발언을 하셨고 이문정 부장께서도 문 검사장 사임하고 나시고 이제 강경한 검사라는 발언을 하시고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속내를 꼭 인사 이후에 하시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오해 소지가 좀 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사실 검찰 내부의 평가와 이런 것들은 좀 내부에서 서로 간에 좀 품격 있는 언어로 충분히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건 좀 아쉽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만큼 검찰 내부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우리가 오염됐다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게 특정 세력의 문제냐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사퇴하고 나서 이제 발언을 작심 발언하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 인사권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는 좀 말하기 어려워지는 건데 국회의원들도 네. 공천이라는 인사권 때문에 말 못하잖아요. 네. 저처럼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는 네. 조금 이제 자신 있게 네. 얘기하거든요. 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저는 인지상정으로 이해는 되는데. 발언이 엄청 세지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제가 생각했던 발언하고 싶었던 발언이 네. 100이었다면 네. 저는 한 30 정도로만 발언을 한 거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럴 수는 있다고 저는 이해는 되는데 표현이 너무 좀 과하지 않냐 이거죠. 검사도 아니다. 간교하다. 이런 표현은 그건 뭐 왼수한 데서 말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아니, 맞아요. 그럼 뭐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있죠. 그걸 조곤조곤하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유는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양쪽 다 뭐 저 문찬석 검사장은 전 검사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정권 눈치 보는 검사다. 이렇게 해서 검사도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것 같고 이문정 검사도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본인의 취지들은.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뭐 얘기는 논거를 대가면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이 좀 거칠면 우리가 거기에만 집착을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어 정신들 마찬가지거든요. 아, 이 사람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었구나가 아니라 말 표현 하나 잡아가지고 언론이나 여론이 이제 좋게 반응을 나쁘게 반응을 하니까 좀 자극적인 말들은 상발표가 있는 건 맞죠. 그런 논리적으로. 좀 그 내부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그 결국 이제 조직이라는 게 뭐 정치적인 외풍 외압 뭐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외풍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직이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갖고 가려면 신상 필벌이라는 원칙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과 비슷한 시기를 어떤 시점과 좀 비슷하게 많이 보냐면 이제 2008년 당시 PD수첩 수사 때랑 많이 비슷하게 봅니다. 그 당시에도 내부에서 MB정부 때 예, 이 수사가 온당하냐를 놓고 내부에서도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단 말이죠. 실제로 무죄가 나왔었고요. 그러면 당시에 수사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심지어 그 수사 못하겠다고 해서 임수빈 부장 같은 경우에 사표 쓰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사를 책임지고 했었던 당시 형사 6부장은 뭐 3차장도 가고 검사장 승진도 하고 영전을 했단 말이죠. 이런 잘못, 그러니까 잘못된 수사, 내부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전시켜주는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이 10년 뒤에 또다시 검찰이 재현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연 검찰 역사에서 나중에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 것이냐. 그 물리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나중에 손실은 발생하지만 운동 에너지로 급전환하잖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게 뭐예요? 저는 갑자기 그런 얘기. 그 검찰 내부에 또는 그 주변에 뭐 어쨌든 사람들의 어떤 불만과 분노와 게이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듯한 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변곡점과 함께 이 에너지가 폭풍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축구공을 차면 세게 찰수록 방탄도 세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중학교 때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이런 거 다 배우. 중학교 때 배웠어요?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아, 그래요? 물리 선택입니다. 제가 학력고사 때. 아, 그러시군요. 저는 물리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네. 예.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공소장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 얘기했는데 거기 뭐 한동훈 검사의 이름이 33번 언급이 되는데 뭐 공모했다는 물증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뭐 보면 아는데 제 기자인 우리 한석 기자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달 동안 두 사람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두 달 동안 뭐 핸드폰으로 통화한 거 문자 주고받은 거 이런 거 다 합치니까 327번인가? 네. 그 300번이 넘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틀에 한 번씩 뭔가 소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지재원이랑? 그 여기 조금 팩트에 조금 이렇게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오해 살 것 같아서 제가 좀 눈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300여 차라는 게 이제 로그 기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 주고받은 거 이거 다 치면 그러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하이루 뭐 반가 이런 기사가 어쨌든.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한 텀에 주고받는 대화 이게 한 5분 안팎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보통 로그 기록이 대화 한 번을 1로그라고 봤을 때 한 2, 30 로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0 로그 정도가 된대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170차례 그래서 두 달 정도 합쳐보니까 한 300 정도가 됐다라는 건데 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쪽 변호인 측은 다른 기자들 다른 사람들은 훨씬 순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한다. 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는 굳이 그 비근한 기간 동안에 주고받는 로그 기록을 따져보면 순위권 밖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성완종 게이트 수사 때 저희가 뭐 현 야당 고위 인사가 성완종 전 의원과 통화한 내역 사망 1년 전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1년에 200차례가 넘었다라는 걸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 통화 내역 3등 안에 들었던 숫자예요. 그러니까 유의미하다고 봤던 건데 단순히 통화 내역 자체가 유의미하다면 근데 이동재 기자와 주고받은 대화가 300여 차례. 그러니까. 알겠고요. 그게 뭐 순위가 몇 등이냐가 아니라 검사와 기자 간에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합니까? 소통을 자주 해요? 카톡이든 뭐든? 자주 하죠. 그렇게 자주 해요? 자주 하죠. 왜 그렇게 자주 해요? 뚫리는 사람들하고는 자주 하죠. 취재차. 사실은 취재차. 한동훈 검사장이 3차장이잖아요. 3차장 하면서 워낙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 관통하는 주요 사건들, 큰 사건, 전직 특종 둘의 전 대법원장의 재벌에 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다 보니 그 취재 과정에서 언론과의 수많은 소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한동훈 검사장 발 기사를 안 써본 법조 기자가 있느냐? 그럼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기본적으로 기자들과 소통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부산 내려갔어도 그럴 수는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건 검사는 증거로 얘기하는 건데 그 만약에 그 이동재 기자가 300번이 아니라 한 3000번 했다 칩시다. 그래서 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가치 중립적으로 그렇게 자주 소통하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3차장의 역할을 하는 그것 때문에 오해하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3차장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공보관인데 공보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입하는 기자들 언론사가 한 3, 40개 될 겁니다. 거기에 박수현 공보관이 모든 언론사를 다 담당을 하는데 아마 못해도 하루에 통화 내역 부재중 통화까지 합치면 1000통 될 거예요. 그건 공보관이니까. 그러니까 3차장의 공보관 공보관은 말하는 게 일이니까. 소통이 자기 일이니까. 그러니까 3차장이 그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사실이겠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그거는. 기자들이 저게 3차장한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3차장 할 때 이제 알던 부장으로 있을 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검 차장으로 있을 때 이제 대화했던 내용이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알던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아름아름 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들이.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하여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자주 통화를 하는 모양이구나. 약간 좀 이상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서초동 까투리 오늘은 이한석 기자의 잠자는 분석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